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는 뭐냐면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지방정부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걸 할, 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걸 하려면은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가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령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깝깝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죠. 민주화되어서 지방자치제를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현재의 국민에서도 이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뭐 한마디로 그거죠. 뭐 지방정부가 일 좀 하려면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중앙정부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 해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일 좀 할 만하면은 중앙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참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